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생들었어요. 고생들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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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는 후보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욱더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거를 치러왔는데 현재 동안 항상 이기는 상태에서 출발한 선거를 많이 치러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여론조사하면 4등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전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기 시작한 거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정말 강한 상대방이 남아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규칙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눈으로 현명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10년 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무도한 집단입니다. 이런 상식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앞으로 선거를 치러내야 합니다. 사실 지지율에 조금 앞선다고 해서 긴장을 조금 더 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대방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 남았나요? 15일 남았습니다. 15일. 15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 남짓의 의석을 가지고 치열하게 투쟁할 힘조차 갖추지 못한 제1야당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청년, 학생들의 미래도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두에 제가 서겠습니다. 지원도 제대로 못해드리고 챙겨드리지도 못하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해 주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간의 승리의 주역이시고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승리는 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의 승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 하자고 하는 것만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끝까지 열심히 뛰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자부심으로 우리의 후손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